요선 있습니다. 요선. 요선 있죠. 냅둬. 그냥 냅둬. 논터치, 논터치. 야, 이 또 바식 리버. 안녕하세요. 미스터 불불입니다. 몇 주 전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필리핀에 있는 한국 마켓을 간 적이 있어요. 라면이 한국에서 파는 라면 가격이랑 거의 똑같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필리핀 사람들도 필리핀 내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한국 라면을 먹을 수 있겠구나. 근데 라면은 사실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고 그냥 끓이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물 조절을 실패를 해요. 일단 라면을 처음 끓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을 많이 넣습니다. 물, water, 550ml라고 씁니다. 550cc죠. 이거를 어떻게 맞춰요? 이런 계량컵이 있으면은 맞출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다 있나? 네, 없어요.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어떻게 라면을 끓이는 법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?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물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그게 바로 페일 필센이죠. 필리핀에서 가장 흔한 걸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. 자, 여기 550ml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. 아, 잠깐만. 여기서 중요한 사실.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한국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오늘은 이 물량과 그리고 어떻게 끓여서 먹어야지 맛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일단 550ml는 많아요. 네. 이게 좀 스탠다드긴 한데 550을 넣어서 라면을 끓였을 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물이 좀 많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. 저는 450ml를 쓰겠습니다. 그러면 450ml를 얘를 어떻게 맞추냐. 자, 보여드릴게요. 요선 있습니다. 요선. 요선 있죠. 요 라인. 이 라인이 225ml예요. 그러니까 이 라인을 두 번 맞춰서 부으면은 450ml가 됩니다. 제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. 진짜. 이 병만 있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의 물량을 맞출 수 있다. 일단 예. 하나 넣고. 자, 또. 자, 맞췄습니다. 자, 이게 450ml입니다. 일단은 바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이 끓는 동안 뭘 하는 게 좋냐? 이걸 뜯어요. 뜯고 보통 라면에는 이런 파우더 같은 게 몇 개 들어 있습니다. 네? 다 넣어, 다 넣어. 네. 넣고 얘도 이렇게 넣어요. 자, 라면을 이렇게 예? 부셔서 빼는 사람이 있어요. 옛날에 이거를 부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라면이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스퀘어로 나와요. 스퀘어. 이게 여기 안 들어가.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. 근데 동그란 라면은 나는 절대로 안 자릅니다. 네. 이거 라면은 긴 면을 쭉 이렇게 먹는 느낌이 좋거든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은 뭐냐면은 라면을 끓일 때는 이 냄비가 가장 얇은 냄비가 좋습니다. 물이 벌써 끓어, 물이. 네. 가장 얇은 냄비가 끓이기가 편해요. 그리고 더 맛있고. 이거를 한국에서는 양은 냄비라고 합니다. 양은. 영어로 뭐지? 자,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
솔루션은 아니에요. 네. 네. 저의 방법이다. 불불라면. 그리고 불은 가장 세게. 자,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이 스탑워치를 준비합니다. 왜냐면 처음 끓이잖아. 잘 모르니까. 예,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. 자, 면을 4분 30초를 끓일 거예요. 1분 지나고 나서 계란을 넣을 겁니다. 스타트. 이 여기서부터 막 사람들 이 라면 끓이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. 여기서 막 뒤집고 막 이게 던져가지고 막 불고 막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끓여요. 저는 굉장히 굉장히 쉽게 끓입니다. 자, 30초 지났습니다. 40초. 1분 됐어요. 1분. 자, 1분인데 계란. 자, 냅둬. 그냥 냅둬. 돈 터치. 그리고 살짝만 이렇게 하죠. 아주 살짝. 젠틀리. 자, 기다려. 자, 2분 지났습니다. 2분. 내가 왜 계란을 그냥 안에다가 노른자를 퐁당 떨어뜨렸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거를 끝까지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,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분들 유튜브에 라면 영상 많아요. 그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. 자, 3분 지났어요. 4분 됐습니다. 4분. 자, 4분이 됐으면은 한번 봐봐요. 어떻게 되는지. 왜냐면은 이 화력이 다 다르잖아. 집집마다. 그래서 자, 한 10초만 더 끓이고 하겠습니다. 꺼. 자, 끝. 끝났어. 이 끝이야. 끝. 자, 봐봐. 보세요. 계란이 여기 있는데, 자, 봐봐요. 이 계란은 지금 반숙 상태입니다. 반숙. 하프쿡 돼요. 저는 계란을 라면 먹을 때 먹지 않고 밥을 말아 먹을 때 먹습니다. 그때 이 반숙 계란이 어마어마하게 밥이랑 잘 어울려요. 지금부터 먹방. 먹방. 한국에서는 라면 물을 많이 넣으면은 뭐라 그러냐면요, 농담으로 야 이거 뭐 한강이냐 그래요. 한 리버. 이 필리핀에서는 이거 파식 리버. 야 이또 파식 리버. 자, 보세요. 면을 잘 보시면은 어떤 거는 약간 하얗고 어떤 거는 약간 노래요. 이게 무슨 이야기냐, 내가 한 번도 안 뒤집었잖아. 밑에 있는 거는 a little overcooked. 위에 있는 거는 cooked. 섞으면은 그게 절묘해, 진짜. 센 것도 아니고, 안 익은 것도 아니고, 완전 익은 것도 아니고, 딱 절묘한 맛이 납니다. 라면 먹을 때 소리 내는 거는 정상입니다. 일본에서도 정상이고, 뭐라 그러지 마요. 우리 문화야.
바로 갖고 왔습니다. 라면의 완성은 밥이죠. 밥을 말아서 먹는데, 자, 이제부터 제가 왜 계란을 거의 방치를 했느냐. 반숙된 계란이랑 밥이랑 같이 이렇게. 개박간이야. 저녁 먹고 지금 또 먹는 거라 갖고 너무 배불러. 수많은 라면 끓이는 방법 중에 저의 불불 라면 방법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만약에 라면을 두 개를 끓이고 싶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얘를 네개 써야 될까? 안 돼. 안 돼. 그러면 이또 파식 리버 됩니다. 안 돼. 라면 두개 끓일 때는 얘는 세 개예요. 얘를 세 개를 끓일 때는 얘는 몇 개예요? 그러면 네 개. 파식 리버 만들면 안 돼요. 마지막으로 봉지 버리는 팁. 봉지 버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버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. 요거 하나만 남겨놔.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 다 넣어. 그리고 네번 접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접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네, 그대로죠. 그대로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뿅. 어쨌든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뭐술 먹는 것도 뭐 재밌지만 이런 거 영상 많이 찍어볼게요. 재밌네 이것도. 감사합니다. 미스터 블루였습니다. Hello everyone, this is Mr. Blue. I found that this ramen is available in Korean market in the Philippines. I was very surprised by its price tag because I thought maybe it's two times, three times expensive than in Korea. But the price of Korean pouch ramen or ramen, same price as in Korea.